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인체 실수 방지 기술, 필요의 결과와 발생 방식에 대한 내용,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발생 요인이라 해가지고요. 출처는 마찬가지로 인간과학 개론입니다. 김홍지 박사님, 정국출판사 이찬림 노자료고요. 정신적 긴장에 장시간에 걸친 지속이다. 발생 요인이요. 기계화에 의한 작업 속도의 타율, 작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타율화되어 있을 때, 그다음에 사이클 타임이 너무 집중도가 상승돼서 단축화되어 있을 때, 그 작업의 세분화 및 정밀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발생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는 작업자의 심신경에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영향입니다. 당연하겠죠. 피로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축적되면 신체 정신적 큰 부하를 받게 된다. 그로 인해서 체력 소모되고요, 노화의 촉진이 되고 병으로 전이 되고 노인의 저로 전이 되고요, 작업 효율 저하되고 분량 증가되고 사고 증가되고 이직자 증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상당히 피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이런 스트레스 결국 피로 연결되는 거죠. 피로의 결과 방식 발생 것이 3대1 법칙이라는 게 있다면 3대1 법칙 무슨 말이냐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을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뉴욕 주립대학의 아드 에이스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요. 즐거운 경험을 하시면, 즐거운 경험을 하면 3일 동안 면역 기능이 증진된다. 즐거운 경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면역 체계 기능이 저하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불행 중 다행스럽게 그 현상은 하루만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경험은 3일 동안 지속되는데 스트레스는 하루 동안만 지속된다는 거죠. 결국 즐거운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보다 면역체계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수 있다. 3대 1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즐거운 경험을 통해서 3배나 더 많은 기간 동안 면역이 증진되니까 계속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면 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스트레스가 또 이렇게 경감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연구 결과였고요. 그 스트레스 오는 부정적 영향이 유쾌한 일로 상쇄가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연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보시면 즐거운 경험을 할 기회가 줄어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점차 늘어갈 때 불행한 일이죠. 이때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게 스톤 박스의 연구 결과에 나온답니다. 감기로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상당히 좀 흥미있는 연구 같습니다. 또 다음에 전에 다음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지속 시암등 치명적 질병이 높아진다. 위험이 높아진다. 이래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암 같은 치명적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미 듀크 대학의 로버트 레프코위츠 교수 연구팀은요. 과학 학술 네이처 최신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아드레날린의 장기간 고농도로 줄이면 유전자 DNA 변형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쭉 밑에 있는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요. 이런 제목으로 또 이렇게 연구하고 스트레스가 그래서 참 좋지 않구나. 이걸 좀 어떻게든 간에 좀 해결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야기되는 생체보다는 항상 그 다음에 관계에 변화되는데, 다음에 관계 변화되는데, 작업의 과제라든가 작업 내용이나 작업 시간, 작업 환경, 형태, 방법, 부하, 생활 조건, 작업에 대한 인적 및 기술적 요인 등등 이런 것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공학이란 뭐냐? 결국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정말 이런 작업의 모든 것을 다 연구해서 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최대한 작업자에게, 근로자에게 부담을 줄여서, 스트레스를 줄여서, 피로를 줄여서, 건강하게, 어떤 행복한 생활. 그러니까, 삶, 우리 일반적인 생활 플러스 직장 생활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막 그런 방향으로 좀, 뭐 연구를 해서, 방향을 좀 그렇게 추진해 나간다면은, 결국, 그 인간공학적인 결국, 어떤 연구가 될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인적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겠죠. 네,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